이거 뭐 속이 포획이다 알색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낮으니까 날이 어둡겠죠. 지금 뭐 제주 도내에 좀 얘기도 해봤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총선이라는 게 전국적인 판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뭐 그런 성격도 네, 분명히 예.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양당 모두 굉장히 좀 안에서 뭐 분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허용진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말씀하시죠. 12월 27일 날 뭐 하세요? 12월 27일 날 예, 뉴스, 혹시 일정 있어요? 뉴스 볼 예정입니다. 뉴스 보실 예정이세요? 예, 어디 나와서 뭐 하시진 않고요? 아니, 그럼요. 뉴스 볼 예정이죠. 12월 27일 날 이준석 예, 그러니까 뉴스, 전 대표가 이제 예, 그 뉴스 본다고 만들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뉴스 본다고요. 만들 건지 말 건지. 저한테 그 저 위원장님 그쪽으로 가서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그런 분들은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어느 분이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참 정치적 감각이 없다. 제가 이게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가 예, 예, 예. 이거 공부하기도 바쁜데 오히려 제가 어디다가 기웃거려서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딱 지키고 있을 것이고 예, 아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얼굴들 나와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야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으로서 예, 예, 그러죠. 왜 저한테 자꾸 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정치적 감각이 조금.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은 좀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좋은 관계는 김기현 대표가 더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도 항상 우리 당 소속 저 주요 정치인 아닙니까? 예, 예. 그럼 항상 소통할 때는 소통하는 것뿐이지 무슨 뭐 특별하게. 저 친하다 예. 안하다 이렇게 편을 가르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허용진 위원장님은 일단 27일에 뉴스 보실 일정이 좀 있으시고요. 예, 뉴스 열심히 봐야죠.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뭐 네. 탈당 신당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글쎄요 당 자체도 좀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은데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던데 이거 제주도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오늘 들어보면 다 언론 잘못이네요. 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예. 뭐, 민주당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당의 진로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겠지만,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우리가 250만 당원이라고 통칭 예. 얘기하는데 거기에 78%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당선되신 분이 분을 어렵다, 뭐 당이 어렵다, 아니면 뭐 분당이다, 아니면 새로운 뭐 우리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아마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제주도민들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래착 저래착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투표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제주도민들이 예. 투표 성향도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저는 너무나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보아지고요. 어제 몇 분의 뭐 이를테면 정세균 대표님과 전 국무총리님 우리 당대표도 하셨던 분은 그런 일 없다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의 뇌피셜인지 그분이 워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종에 보면 자기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난번 지난 총선 때 당이 35개 있대잖아요. 그런 정도의 찻잔 속의 미풍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선거 때가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 그런 것에 불과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존재감 드러낼 정도의 그 존재감은 아니시잖아요. 이낙연 전 제가 감히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예. 제가 한 20년 넘게 당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저도 당당한 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도 당대표까지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가벼이 처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예.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는 않다고 저는 봐요. 제주도에서는 일단 뭐 글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낙연계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있다고도 했었고 물론 예. 지난 경선 때 제주 지역에서 같이 이낙연 전 후보와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긴 한데 거기에 지금 뭐 현역 도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건 저는 없다라고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짧게 만약에 그런 이제 이건 만약 가정을 전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 양당이 다 분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네. 좀 예. 나눠지면은 제주도 선거에도 영향이 좀 많이 미쳤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제주도 선거에는 분당 하나 안 하나 예. 별 영향이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를테면 아까 정확히 워딩을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 위원장님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거기 예. 갈 일도 없을 뿐더러 거기 후보 내는 일 지금 후보 내는 일 저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에 설사 분당된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 후보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 지역 총선 영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구도로 갈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